투자자입니다. 네, 노브랜드죠. 네, 3개월 한매 청구권 있고요. 네, 삼성증권이죠. 네, 최종 하격이 네, 공시가 됐고요. 네, 23일 창장이고. 네, 17일자로 네,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네, 공시돼서 나왔고요. 청약 및 배정 현황에 보면은 뭐 기관 투자자, 일반 투자자 90만 주, 30만 주다 배정이 됐고.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하약 기업별 배정 현황입니다. 보면 3개월이 물량이 제일 많긴 하네요. 뭐 얼마 안 됩니다. 네, 12.2% 정도가 네, 하격이 들어왔고 87.79%가 네, 미하격이고 많지 않죠. 네, 3개월 한매 청구권 있고요. 네, 819만 주. 네, 시가총액이 1,146억이고요.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이 없었고요. 최종 하약 기간 하격이 11만 주 정도 잡혔습니다. 12.21%밖에 안 되죠. 최초 수혜측 하격 때 3.57%였는데 3%대였는데 12%인데 뭐 배수로 따지면은 한 3배 정도 올라간 듯 보여지는데 네,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종 유통하는 주식수가 175만 주, 금액은 245억입니다. 네,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, 유통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죠. 21.40%. 네, 발주비는 0.57이고 일단은 뭐 3개월 한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10% 손실로 막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봐도 될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네, 일단은 네, 균등밖에 안 했고 비례는 안 했고요. 중간에 휴일이 15일날 휴일이 하루 끼어 있어가지고 네, 환불일이 조금 길었죠. 3일이었고요. 네, 삼성증권은 네, 수수료 2천원 있고 지난번 ICTK 때 공모가 근처에서 시가가 나오는 바람에 그 근처에 잡은 분들이 네, 수익을 좀 냈었죠. 항상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고 네, 매수하는 거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네, 봄날은 다시 언제쯤 오는지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